피부미인 5등성의 밥상에 과연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요? 저게 뭘까? 아, 명태 껍질입니다. 이거 명태 껍질말이 하려고요. 이 껍질에는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즐겨 먹어요. 이 명태 껍질 같은 어류 콜라겐은 생선 지느러미, 뭐 껍질, 이렇게 비늘, 꼬리 이런 곳에 주로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. 근데 어류 콜라겐이 분자량이 굉장히 작은 저분자예요. 네. 그래서 분자량이 작다는 건 내 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. 지느러미를 잘라 먹기 좋게 손질한 명태 껍질을 물에 잘 불려주는데요. 여기서 잠깐! 명태 껍질만 먹기엔 허전하겠죠? 그리고 이 당근이랑 같이 섭취하면 이거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. 콜라겐이 효과가 더 훨씬 좋대요. 아, 당근에 있는 비오틴까지 같이. 파프리카의 비타민C, 당근의 비오틴. 이게 다 시너지죠.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을 썰어주고요. 불려뒀던 명태 껍질에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어린 새싹. 아, 불려온 걸 가지고 말아서 말이야. 그리고 간장과 꿀을 이용해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.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가 있답니다. 이거 콜라겐이에요. 저는 이 콜라겐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요. 아니, 어떻게 콜라겐 펩타이드를 소스 안에다가 넣어서 직접 또 만들어 드시나요? 아이디어가 그러니까요. 좋은데요. 이렇게 피부 미인 우등생의 콜라겐 충전을 위한 초간단 명태 껍질말이 완성! 그 맛은 어떨까요?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명태 껍질, 우등생표 특제 소스까지 어우러져 금상첨화라는데요. 그리고 우등생이 식후에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것도 콜라겐인데요. 저는 음식을 섭취할 때 콜라겐을 꼭 같이 먹고 있어요. 피부도 푸석푸석했는데 탱탱해지는 것 같고 주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이걸 꼭 챙겨 먹고 있어요.